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간밤에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또 오늘 밤에는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가 함께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표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연은 총재들의 연설까지 대기가 되어 있으니까 연은 총재들의 입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델타 항공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많은 IB 측에서는 델타 항공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나이티드 항공과도 대비를 해서 회사 운영 자금을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는데요. 또 앞으로의 실적의 2022년의 실적 컨센서스를 통해서도 앞으로의 항공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함께 알아볼 수 있으니까 실적과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12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K옥션은 오늘까지 공모청약에 들어가니까 일정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에드바이오텍이 오늘부터 공모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모가가 7,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공모가가 최하단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동물용 의약품 전문 회사인데 역시나 일정 확인하셔서 함께 청약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